네, 안녕하십니까. 상현이 한동아 원장입니다. 아, 지금 상현이가 자반이 한두 개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군요. 근데 뭐 거추부위에만 이렇게 자반이 한두 개 보이는 게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뭐 일반적인 증상은 아닙니다. 보통 이제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경우에 다리 쪽에 반드시 자반이 나타나죠. 그러다가 팔에 나타나고 허벅지, 몸통 쪽으로도 약간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. 뭐 저는 이제 자반증을 앓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도록 하시고요. 지금 가벼운 감기 증상도 감기약 없이 한번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 뭐 나쁜 소식도 아닙니다. 어머니 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 하시겠어요. 언제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문의 주도록 하시고 일단 성현이 증상은 관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관찰하다가 다시 한번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